포즈를 또 취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정면 바라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영석 선배님은 말씀 주신 대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기획할 때부터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조언이랑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브런치 카페라고 해서 뭐 여기는 조금 어떤 음식이나 커피 음료가 있는 어떤 그런 식당이라는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기존에 이 두 친구가 하던 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왔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카페를 안을 어떤 식으로 꾸며서 어떻게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뭐 테이블이든 어떤 주방의 구조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도 스스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좋은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본인들이 직접 초대한 친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분명히 그 기존에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램하고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호동 이수근이 아니라 유연석 손호준이라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겠죠. 예.